그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때로는 시적인 언어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읽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두로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불행한 결과 이렇게 정해봤어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불행한 결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두로와 시돈은 피니키아의 유력한 두 도시입니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세계 역사를 배우는데 페니키아와 헤브로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인가? 제목이 페니키아와 헤브로 그랬어요. 헤브로는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 페니키아는 이제 이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도시로 많이 대표돼서 나오는데 이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알아갈 때 페니키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대국이었다 이런 걸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23장이 바로 이제 이 페니키아의 두 도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자, 이 두로와 시돈은 이 고대의 해상 무역 국가였던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인데 지도를 한번 잠깐 좀 이렇게 보시면은 시돈과 두로가 여기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지금 나라의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페니키아지만은 지금 어떤 나라예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레바논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레바논이 어떻게 됐는지 이 말씀과 관계돼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저기 이제 레바논 저기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는 섬이었다. 이 도시가 원래는 섬이었답니다. 여기 바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떠 있는 섬이었는데 이 지중해에서 이제 토사가 자꾸 밀려 내려와가지고 그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다리를 놓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섬들이 있으면 이제 가까운 데 다리를 놔가지고 이제 육지가 된 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섬들 중에 이거는 뭐 다리를 놓은 게 아니라 토사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그게 그냥 이렇게 바다가 없어지고 그냥 육지가 된 도시가 두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로를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은 두로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같이 보인다 그래요. 지중해 여행을 가신 분은 보신 분들 있겠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두로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렇게 이제 도시 같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4절에 두로를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바다의 요새라고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요새. 자, 이 두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3장하고 또 오래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했던 에스겔 27장 뭐 이제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두 성경이 두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는 일찍이 무역의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이 나라들이 대부분 뭐에서 먹고 살았어요, 다.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그래서 그냥 고작 거기서 나오는 그 먹고, 예? 그렇게 살았다고요. 뭐 고작 구자려봤자 농사 많이 지면은 곶감 만들어 놓고 거기다 쌓아놓고 가축 수가 많고 이 정도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두로 사람들은 일찍이 무역에, 그러니까 장사하는데 굉장히 그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예? 그 옛날에 이 무역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그 뭐예요. 진취적이고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좀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목회를 해도 막 돈하고 은행 융자도 내가지고 막 뇌도 짓고 막 이런 목사님들이 있고 저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해. 그냥 성경 가르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본질에 충실하고 저는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농사 짓는 나라였는데 이 조선 말기 뭐 옛날 우리 뭐 신라 때부터 장보고도 해상화 장보고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그 젊었을 때 축구 선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이제 축구를 해서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꿈이 뭐냐면 태국에 가시는 거였대요. 태국에
왜냐면 태국에 할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묘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은 신우주다 보니까 그 조선 말기에 신우주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만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쌀이 많이 나잖아요. 그 쌀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태국까지 가서 이렇게 무역을 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증조부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하셨다 태국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그래 그게 아쉬워가지고 거기를 가보고 싶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도 보면은 벌써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조선 말기에도 태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초에 가 보면은 시장에 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생선 말린 거 막 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면 그냥 시골 시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등어 꾸둑꾸둑 말린 게 있더라고요. 고등어도 반건조. 이 비린내도 안 나고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곧 먹으니까 자반인데 반건조에. 그리고 하나 사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도 이렇게 필요하시면 신청하세요. 그리고 명함을 준다 말이죠. 예? 그 명함을 딱 받아오면 서울에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전화 걸면 그날로 오잖아요. 그 이분이 저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 그 옛날 같으면 그냥 그 전구석에서 그냥 요만 다이 가게 하나 갖고 장사하는 분이 지금 아니더라고. 전국에 이 저 판매망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이에요. 전화로 해가지고 보내주고 택배로 보내주고 지금 시골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저분아 그분은 착한 얘기를 내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경영학은 하나도 안 배웠겠죠. 뭐 거기서 장사할 분인데 예? 대학도 안 나서 확률이 높고 아 그런데 이 마인드가 완전히 그 제가 마케팅이나 경영학책에서 읽은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한 거예요. 경험으로 대단한 거예요. 예? 뭐 경영학 이론이 별겁니까? 그분들이 그 자기들 장사한 거 체계화시켜 놓은 거지. 예?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로와 시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이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그 정도 살 때 이 사람들은 벌써 무역에 눈이 떠갖고 이 지중해로 예? 여기서 뭐 곡식이라든가 뭐 다른 여기 나오는 물품들 있잖아요. 특산물들을 실어가지고 이 지중해 연안으로 나가서 무역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당대 최고의 무역국이고 기술 대국이고 해양 대국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그런 나라가 이제 두로와 시도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왜 이렇게 무역하겠어 힘들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저 배 타고 한번 가면 어디까지 가면 몇 달 있다 돌아올 수도 있고 뭐 1년 있다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야구보에서 보면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기라 그런 사람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가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안에 이 두로와 시돈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두로라고 하는 도시로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 그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 옆집 사람도 윗집 사람도 여기 사는 사람도 다 지중해 무역해가지고 돈 누가 많이 벌었냐 큰 집 짓고 돈 많이 벌고 또 장사로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이거죠. 이게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는 두로만 이렇게 잘 산 게 아니에요. 두로랑 무역을 한 나라들이 있겠죠. 그 무역을 한 나라들도 이 두로에 다 의존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두로가 망하니까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이 요새 21세기에만 전 세계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연결되어 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두로와 연결돼서 무역을 하던 나라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기는 쭉 내용들이. 여기 1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가 이제 다시스라고 하는 데가 나오죠. 다시스. 다시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많이 얘기합니다. 다음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스가 도대체 어디냐. 이 다시스는 요나서에도 나와 요나서에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이제 그때 요나서의 다시스는 지금 이 스페인의 한 요 정도 되는 데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타르테수스 얘네들 말로 하면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노아가 이 요나가 도망간 데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길 수도 있고 또 하나 다시스는 지금의 티니지. 그 당시에는 이제 칼타코. 칼타코는 누가 유명해요? 우리 어린이들 동화책에는 한니발의 나라고 우리 신학에서는 어거스틴의 나라입니다. 어거스틴의 고향이 칼타코 티니즈예요. 이 티니즈라고 하는 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튀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모든 이 튀니지도 해상 무역 국가였거든요. 이게 다시 쓰는 튀니지를 말하니까 이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이 레바논에서 여기 튀니지까지 지중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 이 시대가 벌써 BC 한 7세기 정도 8세기 이때에 예?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벌써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시스 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다시스로 왔다 갔다 하는 무역하던 배들이 슬피 부르짖죠. 왜? 두로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두로와 무역을 했던 나라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 드립니다. 2절에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 두로의 배들 상선들이 가서 머물던 그 해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 국가들이 같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주가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현대자동차가 망하면은 현대자동차에 딸려있는 수많은 그 부속이라든가 뭐 들어가는 예? 계열사 다 망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이제. 다 망한 거예요. 5절에 보면 애굽까지 애굽이 고통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도 무역의 상당 부분을 이 두로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고통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왜 망했냐? 이게 두로가 왜 망했냐?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오늘 9절에 보면 두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교만해졌다 그래요. 교만해졌다. 9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말해줬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아멘. 그 해상의 모든 교만한 자. 예? 사람들이 그렇죠. 성공하고 잘되고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뻣뻣해지고 교만해지죠. 사람이. 특히 우리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왕이야? 돈 많은 놈이 왕이에요. 예? 돈 많으면 재벌 그런 막 재벌가는 막 명문가라 그래 명문가 돈 많은 명문가인가?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 많은 돈이 왕이야 왕. 예? 권력은 5년이면 가지만 돈은 재벌은 영원해. 예? 돈이 최고해. 교만해졌어요. 이 두로 사람들이 돈을 자꾸 벌다 보니까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해상 무역 경제 시스템 속에서 부를 축적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면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마귀의 소리인데 이런 소리에 현혹돼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두로는 자신들의 힘이 강해질수록 무역을 하는데 공정한 무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약소국가 들어가가지고 불공정 무역을 하는 거죠. 힘으로 막 억압하고. 예? 자본주의 사회에도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횡포 이런 게 많죠. 막 옛날에 막 건설하면 자기들은 현금으로 정부에서 받고 수주 줄 때는 어음으로 떼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그 어음 떼주면 없잖아요. 중소기업 월급 주고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어음 할인해 은행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어음 할인해야 되는데 그 금융기관 또 누구 거야? 또 자기 거 재벌 거야? 이중 삼중으로 떼먹고 뭐 지금 많이 이제 개선이 됐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이제 죄악들을 행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신매매도 했다 그래요. 가나안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전쟁 포로들 어린아이들 잡아다가 이집트와 그리스에다 노예로 팔아먹고 하여튼 돈 버는 게 목적이 됐기 때문에 돈벌이가 되면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돈 많이 벌어 와서 고향에 와서 큰 집 짓고 성 쌓고 막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되면은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모르죠. 뭘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몰라요. 이 악을 행하면서도 계속 잘되고 돈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초월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모르고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권력 있고 힘이 세졌다고 막 방맹이 두들기고 막 법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이. 예? 이 두로는 이사야의 오늘 말씀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573년 BC에 완전히 그냥 착살이 나는 거예요. 애들 말로 그냥. 예?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가
과연 망할 것인가? 지금 유럽하면 저 우리 이 북유럽 같이 잘 사는 나라들이 과연 망할 것인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망했느냐? 1절에 보면은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집도 없어질 정도로 그 화려한 집들이 가득 찼던 곳에 그게 다 무너질 정도로 황폐화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7절에 그 놀란 모습이 나와요. 두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게 진짜 그때 해가지고 막 돈 벌어가지고 멀리까지 가서 돈 벌어다. 이 화려했던 바로 그 나라냐. 깜짝 놀란 거 다 망해버렸으니까.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치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요새 우리나라 너무 힘들고 어렵죠, 지금. 예? 그게 다 쓸어가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정하시면 하루아침에 끝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지? 이사야가 뭐라 하니까 8절에,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사가들은 누가 두로를 망하겠다 그럴까요? 바벨론이 망하겠다 그러겠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쳐가지고 망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가지고 바벨론도 사악한 자들이지만 더 사악한 자를 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치는 몽둥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남을 치는 몽둥이가 될 거야. 여러분, 나중에 그 몽둥이가 부서지게가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남을 치는 몽둥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몽둥이로 하나님 치셨지만은 그걸 다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역사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도 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전 세계 역사를 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세요. 이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악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협이 될 정도로 커지면 하나님 역사 속에서 심판을 하셔요. 우린 그런 걸 많이 봤죠. 예? 히틀러의 독일, 도요조 히데요케 일본, 예? 저 이태리, 무솔리니 이태리,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이 전범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죠. 심판이 있습니다. 악이 가득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심판하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주고 참아주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근본적으로 흔들 위협이 되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바벨탑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고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24장까지에 나오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는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막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지, 요새를 만들어야지, 내 자신의 성벽을 쌓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입니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예?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현재의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 그런 면에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조금 결이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다 외국에 끌려가고 고생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훌륭한 일꾼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두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돈만 있어 행복한 줄 알고 오직 돈을 위해서 살다가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우리에게 어떤 걸 제시해 줍니까? 너희들은 그 길을 가지 마라 그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것을 인생의 목적에 두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1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15절부터는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두로를 치셨어요. 573년에. 70년 후에는 두로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얘기해요. 70년이 상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년이 찬 후에는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했느니라. 상징적인 언어로 얘기했지만 두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 망해서 지금 완전히 뭐 들어갈 집도 없이 초토화됐는데 이게 다시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고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18절. 지금까지는 두로가 오직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돈을 벌어서 다 자기 행복과 영광을 쓰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 18절에 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벌어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두로는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어이 놀랍죠? 뭐라 그래요? 70년 후에 이제 그 상징적인 기간이지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두로를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두로 사람들이 이제 무역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번 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에?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스가랴 두로를 다루는 성경인 스가랴 9장에 보면 9장 3절에 보면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리에 맨 흙덩어리잖아요 옛날에. 근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을 거리에 진흙이 쌓이는 것처럼 금덩어리를 쌓고 살았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삶을 요새처럼 꾸민 거예요. 집도 막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 꾸민 거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두로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보니까 그 돈을 다 벌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하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이 두로는 두로 사람들은 뭐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망할 때는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죠.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인생을 요새화시키고 자기로 해서 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 늘리고 예? 속막 그냥 자기로 해서 쌓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유럽이라 했죠. 북유럽, 유럽 사람들. 뭐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 2차 대전 후에 정말 열심히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 뭐 북유럽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뭐 핀란드, 독일 뭐 이 사람들이죠. 예? 그 돈을 다 벌었어요. 그런데 또 일부만 잘 살고 일부는 못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평등에도 강조점을 둬가지고 사회복지에도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도 완전히 이루어졌어. 그래서 자유와 평등, 예? 부와 복지가 다 이루어진 나라가 북유럽 나라들이에요. 거기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소득세가 한 40% 돼요. 40%. 월급 100만 원 타면 4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 그 대신 대학이 공짜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 들으셔서 요양원 가고 막 그러시는데 그 국가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돈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낫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지금 당장 세금을 40% 걷어가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지금 세금 올라서 밀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예?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 과연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예? 복지도 다 이루어져가지고 더 이상 인간이 부족한 게 없는 게 북유럽이고 세계 제일 GNP가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제일 잘 사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 평균 내면 제일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그럼 제가 전도서 가르칠 때 한번 얘기를 소개해드렸는데 이 노르웨이 대학의 이 오슬로 대학의 토마스 힐란 에릭센이라는 교수가 썼는 제목이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 천국은 자기 나라를 말합니다. 북유럽. 경제적으로 최고 돈 많이 벌고 사회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이 나라를 천국이라 해. 여기 사람들 행복할까? 이 책의 내용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풍요로워졌어요. 60만 명이 실업자인데 나라에서 다 돈 주기 때문에 일 안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이 사람들이. 그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의미를 상실했고 사람들이 삶에는 권태가 찾아가고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쪽 나라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사회복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책에 32분이네요. 그래서 예? 그러면서 제 배고픈 늑대의 패러독스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늑대들이 있는데 늑대 가족이 있는데 늑대 가족의 평생 목적이 뭐냐면은 저 아래 동네에 사는 분홍색 돼지 세 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게 생겼어요.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그리고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요 세 마리가 얼마나 빠르고 역사 빠른지 몇 년을 쫓아다녀도 잡히지가 않아. 예? 그래서 그 가족이 늑대 가족이 그 잡아먹는 거를 늑대 가족의 일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만 잡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쫓아다니다 어느 뒤에 잡았어요. 와 목표를 이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오늘 갑자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솥단지를 걸어놓고 불을 떼가지고 이제 물을 탁 끓인 다음에 돼지를 탁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새끼 늑대가 아빠 늑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빠 우리 내일은 뭐 하죠? 그러는 거야. 예? 내일? 아버지가 내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일 할 일이 없어요. 왜? 평생의 목적이 분홍돼지 잡아먹는 거였는데 이거 잡았잖아요. 잡아먹은 내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멘붕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배고픈 늑대 역설이에요. 그래서 내일 할 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분홍돼지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 잡아먹으러 생길 거 아니에요. 할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삶의 의미가 그거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지금 유럽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고 다시 가난해질 수는 없고 우리 인생이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걸 다 얻고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일 무슨 집을 몇 번씩 페인트 칠하고 해외여행 몇 번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이런 거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이에요. 좌절. 생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 부러워하지 마세요. 생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좀 모자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정말 이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좀 피곤하더라도 또 밤늦게까지 일하고 예?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몰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도서의 솔로몬이라고 제가 그랬죠. 전도서 가르칠 때. 솔로몬 전도서 2장을 읽어보세요. 그 전도서는 제가 지금 다 설교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한번 꼭 읽어 들어보세요. 그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예? 다 자기 눈에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졌어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정말 세계 최고 거부가 돼서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행복해. 결과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고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아. 제가 옛날에 그랬죠. 한번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쥐어보시라고. 잡아보세요. 이게. 탁 잡는 순간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왜 썼어요? 자기 아들과 젊은이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마라. 그게 행복해 보이는데 마귀의 속임수야. 그 길로 가서 그걸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절망과 허무뿐이에요. 무의미와 우울뿐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걸 얻지 못해 본 우리들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계속 그리로 지금도 밤새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모든 기도와 인생의 목적이 거기 다 가 있어. 그게 행복의 길이 아닌데 사탄의 길인데 오늘 두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예?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 도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도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도로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에 목적도 아니고 예? 또 번 것도 똑같이 있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만드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영광스러운 일에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멸망받은 두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레바논의 사태를 잘 보라고. 지금 레바논은 종교가 뭘 것 같아요? 아랍의 국가들 중에 이슬람교가 국교가 아닌 유일한 나라가 레바논하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지금 내전에 빠져 있고 레바논은 한 45% 정도는 기독교인이고 놀랐죠? 아랍 국가 중에. 한 55% 정도가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은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나 무슬림이 조금 더 많은데 정치 권력은 기독교인들이 잡고 있어요. 왕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무슨 정책을 하고 이럴 때 투표를 하게 되면 무슬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권은 잡고 있지만 무슬림과 화해하지 않으면 정책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요. 레바논이. 이 레바논의 절반 정도가, 절반이 좀 못 되는 정도가 기독교니까 정치 권력을 기독교인들이 잡고 있다는 데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이건 성경 해석이 아니고 지금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아, 놀랍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레바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레바논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 예.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이 두로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 삭개오처럼 진짜 회개했다면 부당하게 번 돈, 예? 또 남의 거 착취하고 뺏은 것 다 돌려주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우리 아영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물론 이 땅을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아세요. 그래서 5천 명이 밖으로 몰 때는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주셨어요. 예? 새벽까지 고기 잡다 못 잡고 제자들이 왔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생선 구워서 먹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걸로 맨날 인생을 지지고 볶고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셔. 그러니까 필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주기도문 이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버세요.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 또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요새를 만드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첫째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돈을 벌고 쌓고 모으고 집 사고 부동산 사고 저축 통장 늘리고 내 요새를 만들고 그런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일을 위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진짜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이걸로 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 대가로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실 수 있어요. 또 많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재물은 주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두로와 시돈에 주시는 말씀 피니키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